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심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가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눈비가 날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8도, 광양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